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미래엔 최 대화 6과 대화문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대화문에서 우리가 먼저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호하는 것 묻고 답하기입니다. 선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대상이 두개 있어야겠죠? 중에 더 좋아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더 좋아하는 것을 고른다는 뜻이고,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prefer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prefer는 무엇을 더 좋아하다라고 하는 친구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prefer라고 하는 친구는 보통 all이라고 하는 친구와 짝꿍을 이루어서 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like라고 하는 친구 를 써서 우리가 like A better than B 이렇게 쓰면은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better이라는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해서 비교급 형용사 부사를 사용해서 이게 아마 부사일 거예요. 그래서 than이라는 이 우리가 이제 비교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A하고 B를 비교를 해서 A를 더 좋아한다 B보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prefer 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아까 여기다 A or B 이렇게 써서 우리가 뭐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라고 했어요. 너는 선호하는 아니, 그 여름을 혹은 겨울을,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 중에 여기서 위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느 것을이라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얘는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가 나오면 이거는 do로 물어봤지만 yes or no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I prefer summ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름을 더 좋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선호하는 표현을 우리가 또 다르게 볼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prefer라는 동사를 이렇게 A나 B 중에 선호하는 게 뭐니라고 물어볼 때 do you prefer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조금 바꿔서 which를 꺼내줍니다. 그래서 which do you prefer 한 다음에 우리가 쉼표를 넣어주고 A or B, A 혹은 B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which를 꺼내서 이번에는 prefer가 아니라 like better 이라고 한 친구를 아까 꺼내줬죠. 그래서 A or B 똑같이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Do you like A better than B? 라고 물어보면은 넌 A를 더 좋아하니? B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뭐냐면 이 better라고 한 친구는 good과 well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뭐, 뭐냐 better이라고 한 친구가 들어가면 더잘 좋아한다. 혹은 여기서 지금 better가 형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더잘 좋아한다. 이렇게 더 잘이라는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죄송합니다. 이게 선생님 더 많이라고 하면 more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more를 넣어도 괜찮고 better를 넣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more를 슬쩍 do you like A more than B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더 많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쓰게 되는 거죠. 사실 better가 되게 이상한 느낌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항상 영어를 쓸때 저도 뭘더 좋아하니라고 좋아한다라면 I like something better than something else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선생님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 그냥 그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better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 like랑 섞어서 쓰면은 이제 비교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뭘더 좋아한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왜 문법적으로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그냥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하니 이 어떻게는 원래 방법을 물어보는 건데 너는 생각을 뭐 머리로 하니 아니면은 뭐 책으로 하니 이런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너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의견을 물어볼 때 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회화적인 표현에서 굳어진 것들이 그냥 이대로 문법에 편입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So, do you like A better than B?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prefer라고 하는 이 prefer라고 하는 친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O를 쓰지 않고 A to B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A를 B보다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 to가 우리가 전치사 to로 대조를 하는 거여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o you prefer A or B 대신에 do you prefer 예를 들어서 do you prefer summer to winter 하면은 얘를 얘보다 더 좋아하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do you prefer A
to be 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완전하게 같은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대답할 때는 우리가 prefer와 like라고 하는 친구를 적절히 섞어주시면 됩니다. I prefer A. 나는 A를 더 선호해. 그죠? I like A better. better이 들어갔죠. like better. 그죠? I prefer A to B. 아까 얘기했던 A를 B보다 선호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서 to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요. I like A better than B.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A를 B보다 이두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동사를 다르게 쓴 거죠. 그래서 나는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 이것도 똑같이 better 대신에 more를 넣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I think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느낌이 나는 생각한다 A가 다 B보다 더 낫다고 더 좋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better은 우리가 구세 그 비교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 think that절을 사용해서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낫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되게 너무 단정적이게 되니까 I think를 붙여서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A가 B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우리가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prefer와 like better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추천 부탁하기인데요. 우리가 추천을 부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사가 recommend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recommend라고 하는 친구는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 recommend가 추천하다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추천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형식을 좀 배우셨고 문법을 좀 배우셨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주다 동사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추천해 주다. 한국어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 recommend가 영어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순서로 쓸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순서로는 절대로 쓸수 없어요.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ecommend는 반드시 무엇을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보통 뭐를 쓰냐면 to나 for를 써서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to와 for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제 for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추천하는 대상을 이제 사용하거나 추천하는 대상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을 for로 쓰고요. to는 말 그대로 이 추천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recommended a book to my friend for her baby.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책을 한 권을 추천해 줬는데 그 추천을 받은 거는 내 친구예요. 근데 이게 책이 이 친구를 위한 책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 그 애기를 위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베이비고 근데 이 책을 추천받은 거는 my friend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보지는 않고 여기서는 이제 for이라고 하는 친구를 같이 사용을 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a book for me? 결국 내가 쓰는 거니까 그죠? 너는 추천해줄 수 있니? 책한 권을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Well, 글쎄, why don't you read the flying pan? 야, why don't you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한테 저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읽어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동사를 바로 넣어주면은 우리가 flying pan을 읽어보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ecommend란 동사를 쭉 사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recommend라는 동사 앞에 뭐가 붙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우리가 can이나 will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could나 would를 넣어서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can과 will은 좀더 확정적인 표현이고 could와 would는 조금 불확실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could랑 would가 can과 will의 과거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 could와 would는 이제 can과 will의 좀더 불확실한 느낌을 살린 사실은 전혀 다른 조동사예요. 완전 변형된 조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불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돌려 말하게 된다는 거고 돌려 말한 한다는 건 상대방이 조금 더그 뭐냐 직접적으로 되게 이렇게 단언적으로 단언하면서 상대방한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해줄래? 이거 뭐냐? 혹시 해줄 수 있을까?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정중한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보통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할때 쓰고요. 이런 표현을 친구들끼리는 굳이 could나 would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could you recommend? 네, 친한 친구한테는 can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which라는 애를 붙여서 이 뒤에다가 대상을 표시를 해주면 which book do you recommend? 라고 하면은 어떤 책을 너는 추천을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what은 우리가 which랑 다르게 어떤 대상이 이미 정해져서 둘 중에 하나 골라봐가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무엇을 would you recommend? 그죠? 너는 추천을 할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서 would 대신에 will을 넣어도 되고요. do를 넣어서 what do you recommend? 하면 넌 무엇을 추천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 why don't you? 라고 해서 너 이거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why don't you?랑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 아니, 주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의해서 알아야 할 게 why don't we 라고 하는 표현인데 why don't we는 우리가 let's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하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how about과 what about은 이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동명사를 넣어주면 이런 행동하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 recommend 그냥 우리가 recommend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highly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물리적인 높이가 높게라는 부사가 아니에요. high는 우리가 high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동사도 되고 죄송합니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서 높은 높게거든요. I jump high. 나는 높게 뛴다. 그죠? The building is high. 그 빌딩은 높다. 다 쓰는 거라서 이 highly는 우리가 very나 really 정도의 강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정말로 추천한다. 강력히 추천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매우 추천한다.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되고요. 이 recommend라는 동사 자체가 이 recommend라는 동사 자체가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걸 추천을 할 때는 ving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recommend 뒤에다가 어떤 행동적인 느낌을 넣고 싶으면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to 부정사를 쓰시면 안 되고 동명사를 쓰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recommend 뒤에다가 동명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표현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which do you recommend 라고 하고서 이것도 똑같아요. which do you recommend 라고 하면은 어느 것을 넌 추천하니 한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쉼표하고 A or B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A에다가 뭐 swimming in the river 하거나 or swimming in the pool 이런 식으로 해서 강에서 수영하기,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어떤 걸 추천해?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So, which do you recommend? Drinking a cup of coffee or drinking a can of hot six? 그래서 핫식스 한 캔 마시는 거랑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랑 어떤 걸 더 추천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예 행동을 넣어가지고 A or B를 뒤에다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럼 우리 대화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제이든과 미스 파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이든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Park?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have you been to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 갔다 와본 적 있냐라고 하는 경험이 되죠. 그래서 너는 새로운 중국 식당에 갔다 와본 적 있으세요? 미스 파크 씨? 이렇게 얘기했어요. So,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den? 자, Are you talking about? 너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죠.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the one?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가 붙었으니까 바로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one은 우리가 그 Chinese restaurant을 말하는 거죠. The, 그냥 restaurant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Main Street에 있는 그것,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넌 지금 말하는 거니, 제이든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Yes, 맞아요. That's the one. 그게 바로 그 레스토랑이에요. 이렇게겠죠. They opened. 그들은 열었습니다. About 2 weeks ago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about은 대하여서가 아니겠죠. 그래서 대략 2 weeks라고 하는 어떤 숫자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전에 열었어요. Right? 하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맞죠? 이렇게 그죠?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 2주 여기서 so가 대신하는 건 I think
they opened about 2 weeks ago 라고 하는 이 전체 사실을 답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so가 그래서란 뜻이 아닙니다. I went there. 나는 거기에 갔었다.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날.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How was the food? 자, how를 써서 음식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죠. It was great. 멋졌어요.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우리는 주문했다. 많은 다른 음식들을. 여기서 dish는 접시가 아닐 거예요. 그죠? I really liked. 난 정말로 좋아했어. 마음에 들었어. The fried vegetables. 그 이제 튀긴 야채 튀김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fried라고 하는 친구가 튀겨진이란 뜻이기 때문에 튀겨진 야채들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fried 치킨이랑 똑같죠, 그죠? 여기서 liked는 좋아했다라기보다는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다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could you recommend? 너는 추천해 줄 수 있니? A dish를 for me, 나를 위해서. 우리가 배운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제이든이 이제 미스 파크한테 얘기할 때 미스 파크가 내 생각엔 나이가 더 많은 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could를 사용해서 정중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자, 여기서 지금 I'm going이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형이요. 지금 가는 중이야가 아니죠. 그죠? 잘 보시면 tonight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적인 느낌의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현재 진행형 중에 예외적인 되게 특이한 쓰임 중에 하나가 아주 확실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에 대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미 그 계획을 세워놓은 순간부터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나는 거기에 갑니다. 저녁 식사를 먹으러 오늘 밤에 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자, do you prefer가 나왔어요. 너는 선호하니 seafood를 혹은 meat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I prefer seafo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n 그러면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You love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먹어봐야 한다. 여기서 try 시도하다잖아요. 그죠? 노력하다 아니죠. 투부정사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음식이 나왔으니까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should로 약간 추천 같은 느낌으로 해줬어요. You love it. 너는 그걸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여기서 love도 마찬가지예요. like와 똑같은 느낌으로 넌 그걸 사랑할 거야. 즉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좋아할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love를 지금 사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 like를 그냥 단순히 좋아하다 해서 더 가서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마음에 드는 대상한테 like를 엄청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바지를 새로 사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oh I like them. 나 그거 진짜 마음에 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n과 woman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Could you recommend a Korean restaurant near here? 이번에는 for는 없죠. 그래서 당신은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 식당을, 한식당을, 그죠? near here, 이 주변에 있는 이렇게 나왔어요. Do you prefer hot or cold food? 자, 그래서 당신은 선호하십니까? hot을 or cold food를인데 여기에 지금 hot 앞에 있는 hot에 food라고 하는 친구가 생략이 돼 있죠. 왜냐면 all이라고 하는 친구는 and랑 all은 우리가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생략해도 되거든요. but까지. I prefer cold food. 나는 차가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then 그러면 you should try the 냉면 place at the end of this block. 이렇게 됐어요. 너는 you should try. 여기서 try는 이제 냉면 place라고 하면 냉면 집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냉면 식당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try가 처음으로 해보는 거나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이런 거 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try를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음식이 오면 한번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오면은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걸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요? At the end of this block. 이 블럭의 끝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한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짧은 대화 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이렇게 얘기했어요. Do you have, 가지고 있나요? Anything, 그죠? For dessert. 이제 디저트로, 그래서 우리가 for dinner, for breakfast 하듯이 for dessert 나온 거예요. 그래서 후식으로 어떤 거라도 있나요? 메이 이모님, 고모님 해도 돼요.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너는 파이랑 케이크 중에 무엇을 선호하니? 라고 물어봤죠. I prefer cake. 나는 케이크가 더 좋아요.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자, 여기서 우리가 이 get이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보시면 you 다음에 some이 나왔죠. 이 some이 원래 몇몇이라는 형용사인데 명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some chocolate cake를 말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여기 get 뒤에 지금 대상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 get이 사형식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순서로 쓰여서 이게 get이 뭔가를 이제 가져다 주다, 구해다 주다라고 한 뜻을 쓰는 거예요. 너에게 약간 가져다 줄게. 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번 이렇게 나옵니다. I'm thinking of joining a sports club. 자, think of는요. 일반적인 think랑 다르게 어떤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다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다라는 뜻이어서 나는 고민하고 있어인데 이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ng를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joining a sports club. 그래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think, 그냥 일반적인 think that 해서 주어 동사하는 거는 우리가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sports. 자, do you prefer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Indoor sports랑 outdoor sports. 그러니까 실내 운동이랑 실외 스포츠 중에 어떤 걸 선호하냐고 물어봤죠. I prefer indoor sports. 나는 실내 운동을 선호합니다. I was in the badminton club last year. 난 작년에 배드민턴 클럽에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Why don't you? 자, 그래서 제안합니다. Why don't you join? 하는 건 어때? The table tennis club. Then은 그러면이란 느낌으로 끝에 붙여준 거예요. 부사로. 그래서 테이블 테니스는 우리가 탁구니까 탁구 동아리에 가입하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why don't we 하면 같이 가입하자는 거예요. 자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자, look for은 우리가 찾다 라는 뜻이에요. 수색하다. 그래서 뭘 찾고 있냐면 an Italian cookbook. 그래서 이탈리아 그 요리책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one?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지금 더가 안 붙었기 때문에 a cookbook이라고 하는 친구를 대신한 겁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it을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it을 쓰면은 the cookbook에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요리책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well 글쎄요. Have you ever cooked Italian food? 자, 여기서 have랑 ever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have pp에다 ever를 넣으면 우리가 경험이 되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요리해 본 적 있으세요? 이탈리아 요리를, 이탈리아 음식을 이렇게 했어요. No, I haven't. 자, have로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haven't로 대답을 했고요. But I want to try.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죠. 그죠? 자, I really like spaghetti. Spaghetti. 난 정말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Then, 그러면, how about this Italian cookbook for beginners? 그래서, how about이 나오고 우리가 대상을 지금 추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이탈리안 쿡북은 어떻습니까? 근데 누구를 위한? For beginners. Beginners는 우리가 초심자, 그러니까 뭐 초보 이런 뜻이죠. It's on sale now. 자, 우리가 on sale 하면은 이제 할인 중인이란 뜻으로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세일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Good, 좋아요. Thank you. I'll take it. 내가 그거 가져갈게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2로 갑니다. 자, I haven't seen a movie recently.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자, I haven't seen. 나는 거의 못 봐왔다. A movie recently. 최근에 영화를 보아오지 못했다라는 계속적 느낌이 왔어요. 그죠? Recently가 우리가 최근에라고 하는 부사여서 계속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a good one? 자, 여기서 또 could recommend가 왔는데 여기 보시면 one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나왔죠? 근데 이 one이 어떻게 나왔어요? 형용사를 달고 good one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one이라고 하는 친구를 아까처럼 그냥 혼자만 쓰면은 그냥 one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형용사를 붙여준다. 여기다 형용사가 이렇게 붙여주면 이 친구는 반드시 어나 아니면 복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형용사와 같이 나오면 수표시 해야 된다는 거 원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이니까 movie를 얘기하겠죠. 그죠? A good movie. 그죠? Why don't you see? 보는 건 어때? Iron Woman 2. 아이언맨이 아니라 Iron Woman 2예요. It's a big hit. 야, 그거 완전 대유행이야. 그죠? 빅히트야. 이렇게 얘기했죠. Well, 글쎄, I don't like action movies. 나는 액션 영화들을 좋아하진 않아. Can you recommend any good comedies?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친구가 이제 지금 저거잖아요.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an you를 can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다른 거 아무거나 좋은 코미디 영화들 이렇게 추천해 줄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then 그러면 how about funny families? Funny families는 어때? 라고 얘기했어요. That sounds good. 야, 그거 정말 좋은 소리 같다. 좋은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자, 다음 대화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m thinking of 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Getting a pet. 그래서 애완동물을 얻는 것.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들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Do you prefer dogs or cats? 너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 중에 뭘더 선호해? 여기서 dogs 대신에 a dog or a cat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굳이 어를 써서 길게 만들 필요 없으니까 dogs라고 그냥 복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I prefer cats. 나는 고양이들을 더 선호해. They're so cute. 그들은 너무 귀여워. Great. I can give you one. 내가 줄수 있다.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원을. 자, 여기서 원은 당연히 앞에서 나온 a cat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복수를 썼긴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마리 주는 거기 때문에 a ca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ive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순서로 정확하게 쓰였고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보내면 I can give one to you 이런 식으로 to를 써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I have seven cats at home. 와, 집에 17마리의 고양이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thank you, 고마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양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였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 skirt. 저는 지금 치마를 찾고 있어요. Could you recommend one? 여기서 one은 누구를 얘기해요? A skirt를 얘기하겠죠. 그죠? 자, what color do you like? 무슨 색깔을 당신은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자, 블루와 핑크가 are my favorite color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Then, 그러면, how about this blue one? 자, 여기서는 one 앞에 blue라는 형용사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어가 아니라 this. 여기 있는 걸딱 가리키니까 어 대신에 this를 넣어서 this blue one. 이 파란색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It's on sale now. 자, 그것이 지금 어떻대요? 지금 세일 중이래요. Good, thank you. 감사해요. I'll take it. 내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대화문과 약간 소재만 달라졌지 대화의 어떤 흐름 자체는 요 Listen and Speak 2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문을 한번 같이 다 봤는데요. 언제나 대화문은 우리가 여성이 뭘 말하고 남성이 뭘 말하고 남자애가 뭘 말하고 여자애가 뭘 말하고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보시면서 누가 대화를 시작하는지, 누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누가 뭘 추천해 달라는지, 여잔지 남잔지 이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대화문이 다 끝났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뒤에 있는 짧은 글들을 짜투리 글들을 같이 먼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짜투리 지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네요. After you read에서 we'll make a kebab. 우리는 만들 것이에요. 케밥을. 그죠? 그래서 it will be made of chicken, strawberries and many other ingredient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동사가 will be made이고 of까지 붙여서 뭐뭐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make를 수동태로 쓴 다음에 of란 전체를 붙여서 그 주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를 of란 전체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치킨이랑 딸기랑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재료들 이렇게 됐죠. ingredient는 우리가 재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붙여서 치 이렇게 줬죠. We'll call it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자, call은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는 그냥 이름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물건이고 그 물건의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를 목적어, 목적보어의 순서대로 얘기를 해줘서 그것을 할머니 케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할머니는 보통 우리가 조화라는 뜻이기 때문에 화합의 케밥, 조화의 케밥 이렇게 우리가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fish skin sundae라고 되어 있어요. 순대인 것 같아요. 선대가 아니라, 그죠? 자, 생선껍질 순대입니다. My family eats. 내 가족들이 먹습니다. Something special. Special, something은 우리가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미죠. On 추석, 추석에. 우리가 추석은 날이기 때문에 in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씁니다. It is made of. 그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Rice, vegetables, and fish skin. 그래서 쌀과
야채들과 그리고 생선 껍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It is a kind of 순대. 이것은 순대의 한 종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When I eat this food,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I always think of my grandma. 나는 항상 우리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Think of는 뭔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고민하고 생각 깊게 생각해보고 이런 느낌이에요. She's from North Korea. 그녀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비동사가 같이 썼으니까 출신을 나타내는 거죠. 북한에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자, when절에 우리가 was가 나왔죠. 그녀가 어렸을 때 her mother often made it for the family. 자, 그녀의 어머니가 종종 만드셨어요. 그것을 누구를 위해? 그 가족들을 위해서. This food gives us a chance. 자, 이 음식이 줍니다. 자, give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왔죠? 누구에게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한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chance는 언제나 투부정사를 뒤에 쓰면 형용사로 뭐뭐 할 기회 이렇게 해서 think about my grandma's home. 나의 할머니의 고향. 여기서 home은 이제 그 고향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향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culture project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word sandwich comes from the name of J.M. Sandwich. 자, sandwich라고 하는 단어는 comes from 어디로부터 옵니까? The name of M.J. Sandwich. M.J. Sandwich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아, J.M.이랍니다. J.M.이네요. 자, 이거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He was busy playing games. 그는 was busy. 바빴대요. 뭐 하니라? Playing games 하니라. 자, be busy, ing 하면은 뭐뭐 하니라 바쁘다. 이런 식으로 쓰죠. 투부정사 쓰시면 안 됩니다. So, 그래서 he didn't have time to eat. 그는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뭐 할 시간? 먹을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y having a sandwich, 자, by the 어떤 행동을 으로 넣어주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먹음으로써 he could eat bread together with meat and vegetables. 자, 그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could는 우리가 can의 과거이죠. 그래서 그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bread를. 자, together with가 하나로 덩어리로 보면 고기와 야채들과 함께 하나로 빵을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vegetable을 우리가 종류로 셌습니다. 여러 야채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1페이지에 있는 이 지문을 다 봤으니까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가 본문은 빨간 파란 펜, 검은 펜 다 쓰죠. 그래서 A bite of Korean history 나와 있어요. bite는 원래 우리가 동사로 쓰면 물다란 뜻인데 동사로 쓰면 근데 우리가 명사로 쓰면 한입이라고 하는 한입 앙 베어 무는 거 있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 한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how did 탕평채 and 신설로 get their names? 자, 일단 how가 나왔고 did랑 get이 이렇게 동사로 나왔는데 탕평채와 신설로가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얘기했죠.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송편은 보입니까? 여기서 look이 우리가 본다가 아니죠. 송편은 본다라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like랑 붙여서 우리가 뭐뭐처럼 보인다이죠. 그래서 look은 우리가 형용사를 그냥 써주는 게 맞는데 굳이 어떤 명사처럼 보인다 명사를 써줄 때는 like란 전치사를 같이 써주시면 우리가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lf moon은 우리가 그 반달이니까 왜 송편은 반달처럼 보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there are 세상 천지의 there is there are은 앞 주어 자리 대열은 언제나 있다라는 느낌을 끌어내기 위한 의미가 없는 친구죠. Many interesting stories. 자, 복수기 때문에 우리가 there is가 아니라 there are이 되고요. 자, 근데 무엇에 관한 about our traditional food. 자, 우리의 전통 음식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자, let's dive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dive 해보자. 그럼 어디 안으로? into는 우리가 in의 느낌과 to의 움직이는 느낌을 그 같이 해서 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e fun history니까 재밌는 역사입니다. 무엇에? 우리의 음식의 재밌는 역사 속으로 let's dive 한번 풍덩 들어가 보자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로 탕평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one day, 어느 날, 그죠? King 영조 왕은요, was having dinner.
먹고 있었답니다. have를 진행형으로 쓴다는 건 이건 절대로 가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먹다 라는 뜻이나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할 때만 우리가 have를 진행형으로 쓸 수 있죠. 자, 근데 누구와 함께 먹고 있었어요? his officials. official은 우리가 원래 공무원이라는 뜻인데 보통 신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선시대는. and 그리고 offered. 제공했다. 그들에게 something special. 특별한 무언가를. 자, something 친구는 우리가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고요. 이 offer라는 친구가 제공하다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것들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give와 똑같이 순서를 지켜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동사가 과거로 두 개가 나왔어요. 먹고 있었고 제공했다. 그죠?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자, 그것은 한 음식이었다. 근데 with가 우리가 뭘 가진? 이라고 무언가를 가진 이렇게 하겠죠. 네 가지의 다채로운 형형색색의 재료들을 가진.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자, each ingredient. 자, 우리가 each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나 늘 단수와 같이 쓰죠. 그래서 각각의 재료는 symbolized, 상징했다. 지금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과거 동사가 나오고 있죠. A different political party. 우리가 party는 여기서 yeah, let's have a party 하는 그 파티가 아니고요. 이제 그 정당이나 모임 같은 걸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정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정당을 우리가 상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조금 키워 드릴게요. 자, 영조 wanted to sa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영조는 원했다. 말하기를. 자, 투부정사 명사가 wanted의 목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say라고 하는 동사도 자신만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란 사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개의 정당들이 should work 해야 한다고 말하기를 원했다. 그죠? 일해야 한다고. 근데 어떻게? In harmony, 조화 속에서. 자, like this dish, 이 음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이 음식은 불렸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탕평채라고 불렸었다 해서 수동태로 비동사를 was로 써있기 때문에 과거가 나왔죠. 자, the name came from 영조's policy 탕평책. 자, 그 이름은 came 하고서 from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이렇게 해줄게요. 자, 영조의 policy. policy는 우리가 정책이죠. 영조의 정책인데 그 정책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름을 탕평책. 정책인 탕평책으로부터 이름이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신설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In the time of King 연산, 자, 연산군, 그러니까 연산왕이죠. 예, 시대. 여기서 time은 우리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re was 있었다. A scholar. scholar는 우리가 학자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who를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냐면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그의 정직함으로 유명했던. 그래서 시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왕이 did 했을 때마다, 그죠? Something wrong, 무언가 잘못된 것을, 그죠? 잘못된 무언가를 했을 때마다 똑같이 wrong이 뒤에서 꾸미고 있죠, something을.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자, 그 학자는요, was never afraid, 절대로 뭐하지 않았대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근데 afraid는 of랑 같이 쓰죠? 그래서 telling him so,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so라고 하는 친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something wrong, 그죠? 했다고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the king never listened to him. 그 왕은 절대로 listen to, 듣지 않았대요.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listen to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기에다 집중을 해서 듣는 거라 보통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대부분 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문장은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거. so가 나오면 늘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 뒤에 대시 나와서 이러한 특성이 너무 심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학자는 너무 실망을 해서 여기서 조심할 거 뭐예요? 학자가 실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망을 당했기 때문에 ED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죠.
그래서 that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자, 그는 went 갔어요. 그죠? 뭐 하기 위해 갔어요? To live on a mountain. 한 산에서 산에서 살기 위해서 갔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자, 그가 사는 동안 거기에 by himself 스스로 혼자서 이런 뜻이죠. By oneself는 항상 혼자서라는 느낌이에요. He mainly ate vegetables. 그는 주로 먹었다. 뭘 먹었죠? 야채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he made a special pot. 자, 그는 한 특별한 그 냄비를 만들었대요. 근데 뭐 하기 위해 만들었는지 볼까요? To cook. 요리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채소들을 함께 요리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People called 그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This pot and the food in it 신선로. 자, 여기서 컬이 좀 뒤에 무엇을이 좀 많이 길어요. 여기까지겠죠. 자, 이어어이솥 그러니까 이 냄비와 그리고 그것 안에 있는 음식을 무엇으로 불렀다? 신선로라고 불렀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나오는 식으로 call을 썼죠. 그래서 자, that is because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s 뒤에다 because라는 덩어리를 넣은 거죠.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그죠? 자, 그것은 왜냐하면 그 학자가 살았기 때문이다. 뭐처럼 마치 신선처럼. 그죠? 근데 이 신선이 누군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An imaginary person. 이게 누구예요?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근데 어떤 인물이에요? Who lives alone in nature. 그래서 자연 속에 혼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꾸며주는 person이 뭐냐? A person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주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가 person이라는 친구인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이 live의 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ive에다가 뭘 붙였어요? 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신선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송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It was the time of the last king of 백제. 자, 그것은 이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it은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때였다. 그죠? 근데 누구의 때였다? 백제의 마지막 왕의 때였다. 그죠? One day, 어느 날, the king and his servants, 자, 그 왕과 그의 신하들, servant는 보통 신하들이죠. 그래서, 아까 officials라고 얘기했는데, 이 officials가 servant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servant가 조금 더 섬기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찾았다. 뭘 찾았다? A strange turtle. 이상한 거북이 한 마리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Something was written on its back. 자, 무언가가 쓰여져 있었대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하나로 봐드릴게요. 수동태니까. 써드리 쓰여져 있었대요. 어디에? On its back. 그것의 등껍질 위에. 그죠? It said. 그것은 말했다. 백제 is like a full moon. 백제는 마치 뭐와 같다? 보름달과 같다. But Scylla is like a half moon. 그래서, 하지만 신라는, 마치 뭐와 같다? 반달과 같다. The king asked a fortune teller. What does this mean? 이라고. 그래서 왕은 물었다. 포춘텔러에게. 포춘텔러는요, 행운을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을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at does this mean? 자, 무엇을 이것이 의미하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어가 this이기 때문에 does가 왔고요. 자, 그래서 포춘텔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fortune teller answered. 대답했습니다. A full moon will soon become smaller. 자, 보름달은 곧될 것입니다. 뭐가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더 작아질 것입니다. 얘기했고요. On the other hand는 다른 손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반면에 이런 뜻이 돼요. A half moon, 반달은 will grow bigger. 자, 여기서 grow 뒤에다가 bigger라는 형용사가 나왔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grow는 원래 주어가 자라다, 혹은 주어가 무언가를 키우다라고 하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다, 재배하다라는 뜻인데, grow라고 하는 친구 뒤에 이렇게 명사 이름이 아니라 형용사를 넣어주면 그게 그런 상태로 점점 변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치 become이라고 하는 뜻과 되게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해지다라는 become의 느낌이랑 똑같아서 뒤에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And become. 자, 여기서 become이라고 하는 친구도 지금 will에 걸려 있는 친구죠. 그래서 자라날 것이고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 full moon. 그래서 보름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The king became worried. 자, 왕은 걱정하게 되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About his kingdom. Kingdom은 우리가 왕국이니까 그의 왕국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었다.
그죠? 그 당시에 걱정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이 말을 듣고 변했으니까 상태가 여기서는 was보다는 became을 써주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좋죠. However, 그러나 people of Silla were very happy. 자, 신라의 백성들은 사람들은 were very happy. 정말 행복했다. 근데 뭐에서 행복했는지 볼까요? 자, 감정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뭐 해서라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게 되죠. To learn this. 자, 이것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게. 이 learn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배우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배우는 내용, 즉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과목 이름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learn은 this라는 사실이 왔죠. 그럼 learn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배우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 모르던 어떤 지식을 알게 되다라는 뜻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learn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알게 되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다. 이것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여기서 지금 were이라고 하는 친구 아까 여기를 썼죠? 여기에 made라는 과거 동사가 나왔다는 건 얘가 to 부정사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were이라고 하는 과거랑 과거 동사랑 같이 있는 거라서 made rice cakes, 떡들을 만들었어요. In the shape of a half moon. 그래서 뭐 그 보름달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n the shape of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의 모양으로, 형태로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쓰면 해석이 됩니다. 자, since then 그 이후로, 그죠? 자, since가 나왔고 then이라고 하는 시점이 나왔다, 과거 시점이 나왔다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현재 완료가 나올 확률이 거의 한 100분의 90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즐겨왔다. 이 반달 모양의 rice cakes들을, 그죠? 그래서 떡들을 half moon shaped라고 하는 게 rice cakes를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반달 모양의 떡들. 근데 이 떡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송편을.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소개를 하고 탕평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영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조가 펼쳤던 탕평책의 에서 이름이 유래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신설로, 그죠? 그래서 연산군의 이야기에서 이제 연산군에게 언제나 늘 충언을 하던 사람이 이제 산에 들어가면서 이제 신선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신선이 먹는 음식이라 해서 신선로라고 얘기를 한 거고, 송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백제의 마지막 왕, 그죠? 이제 꿈을 꾼 거에서 이렇게 설화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받고 디테일을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늘 문법은 언제나 동사를 위주로 조심히 공부하시되 내용을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6과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